of good sense는 양식이 있는. of good sense. 네. of good sense는 양식이 있는이죠. 우선 문장을 보세요. He's a man. 그래가지고 키워드가 뭐죠? man. 사람이다. 사람. 그 다음에 양식이 있는 그럴 때 good sense. 그렇죠. 그러면 아하라 비법인 엄마 뱃속말에 의해서 사람과 good sense 두 가지만 묶어서 말을 만들어 보세요. 사람 누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얘기죠. good sense 양식. 두 개의 말을 합하니까 뭡니까? 양식이 있는 사람. 고로 양식이 있는은 사람을 꾸몄으므로 to 알아 to죠. 즉 형용사 구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말은 영어나 뭐 일어나 중국어나 불어나 한국어나 모든 그 말들은 말이죠. 알아 원, 알아 투, 알아 쓰리 셋 중에 하나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아하의 비법에 의해서 왔다 개통 트루트 인이디 전명구 할 때 어부도 전치사니까 어부 앞에서 눈독을 줍니다. 그러면 그 어부에 해당되는 그 말에 해당되는 조토가 의하는 할턴 되어진 이런 조사 토시로 변하게 되죠. 양식이 있는 뭐뭐 하는 이 말이 사람을 꾸몄기 때문에 이게 뭐란 얘기죠? 알아투 즉 형용사 구다라는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식이 있는 그럴 때 우리는 전치사 of 플러스 good sense 추상명사는 말이죠. 형용사화 된다 라고 하는 문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지 마시고요. 아하라 비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예. 오빠 양식이 있는 사람이야 하시면 되겠네요. 한번 더 of good sense 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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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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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빠는 양식이 있는 사람이야. A man of good sense가 동시에 머릿속에 연상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얘기 소용없잖아요. 왜? man 사람이고 good sense 양식 이건 단어로 외우시고요. 어부라고 하는 전치사가 어부 플러스 추상명사가 돼가지고 형용사화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어부하다만 가지고 연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부어부 하니까 뭐 어부도 좋고요 오빠도 좋고 알파와 비슷한 소리로 연상을 해주니까 of good sense 예, of good sense는 양식이 있는 뭐 그러니까 어부를 익히기 위해서 of good sense 오빠는 양식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연상을 해주시면 우리는 of good sense가 형용사 구다는 것을 느끼고 또 영원히 암송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뭘 공부했다고요? Of good sense. 예, of good sense였습니다.